온라인 언어 교환 102번째 블로그 글입니다. 챗GPT 교환 작성 노하우. 그동안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챗GPT 교환 작성에 대한 노하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챗GPT로 온라인 언어 교환 작성을 하면 일단 빨리 할수 있다. 교환 작성을 5분 정도면은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준비에 5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일이고, 또한 가지는 빠르기도 하지만 학습자 중심, 보통 교환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자에게 맞는 교환을 만들어서 언어 교환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역시 AI다. 특히 AI의 기반을 한 라지 랭귀지 모델, LLM 기준인데, 이 LLM을 냉정하게 생각하면, 옛날에 정보혁명이 있듯이, 일종의 언어혁명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한 방에 토해낼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쏟아낼 수 있는 이그 언어적인, 이거는 일종의 폭탄 효과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어쨌든 또 온라인 언어 교환은 1대1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 경우에 1대2로 해봤는데, 1대2나 뭐 서로 이렇게 해봤는데, 40분 수업을 하면서 교환을 할때 1대1이면은 잘해야 20분씩 날아가는 겁니다. 20분씩. 결론적으로 20분 수업이고 이것저것 하면 마이너스가 좀 있을 테니까 뭐한 15분 정도인데, 1대2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략 40분을 1대2로 나눈다 그러면은 한 13분씩 나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13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서로 이렇게 내용을 지시하고 설명하고 교환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5분 정도씩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은 잘해야 8분 정도만 서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1대 3으로 하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1대 1로 했을 때는 20분 정도. 1대 2로 했을 때는 8분. 뭐 1대 3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랭귀지 익스체인지가 아니라 일종의 그냥 강의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이거는 랭귀지 익스체인지의 의미가 없어요. 랭귀지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이해도 이해지만은 두 사람이 어쨌든 뭐 단어를 읽거나 문장을 읽거나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상대방이 원어민이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왔다 갔다 해가면서 학습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대1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1대1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장점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언어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특정 언어 부분에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양 스포츠를 직업적으로 하고 취미 활동으로 하는데, 나는 해양 스포츠를 잘해요. 상대방은 뭐 수영도 못하고 바다도 무서워하고 물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간에 이 서로 오가는 해양 스포츠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반대로 B는 해양 스포츠는 전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엄청 잘해요. 나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B는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모든 그 언어 인지 능력이나 폭탄처럼 막 펼쳐질 수 있어요. 전문적인 기술도 많아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서로 각기 다른 A와 B가 서로의 언어 영역을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A가 가진 언어 영역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하고, 한 번은 B가 가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1번, 빠르다. 1번.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 교환이 가능하다. 온디맨드 형태.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 영역에 집중을 할수 있다. 누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환을 작성할까? 이게 한 4개월 정도 걸린 어떤 그 테스트의 결과물입니다. 어쨌든 처음 온라인 언어 교환을 딱 시작했을 때뭐 때문에 시작했냐면 이챗 GPT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챗 GPT로 외국어를 공부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뭐 아니면 교육에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는 없어서 그러면 내가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한번 직접 진행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게 벌써 4개월이 됐고 개인적으로 베트남 한달 살기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한 6년 차 하고 있는데 하지만 베트남어를 배울 생각을 그닥 못해서 그냥 간단한 뭐 의사소통 정도 표현 뭐 인사말 뭐 물건 사기 이 정도만 했었는데 기왕이면 베트남어로 한번 언어 교환을 해보자. 니드도 많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비교적 베트남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시도를 해서 지금 4개월째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명령어를 잘 넣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그좀 나처럼 효과적으로 한번 그 언어를 공부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내용별 예문은 세 문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줌이 무료 강의가 40분이기 때문에 세 문장 이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두 문장은 좀 아쉽고. 그래서 그세 문장 예문을 만들면 컨텐츠 자체를 40분 내에 끝낼 수 있는 교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는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환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하면, 한번 해볼 수 있게. 이 정도로. 주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주제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GPT의 주제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핑에 관한 주제로 열 단어를 좀 찾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줍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베트남어로 찾아줘. 그러면은 10개를 만들고 이열 단어로 5개의 문장을 만들어줘. 5개의 센텐스를 만들어줘. 그럼 베트남어로 했으니까 베트남어로 만들어주면 그럼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명령어를 때리면 벌써 컨텐츠가
명령어를 넣자마자 불과 한 3초 만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대단해.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언어 교환이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를 해보면 좋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롤플레이 형태의 대화를 할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것도 명령어를 뭐 어렵지 않게 친구 두 사람이 서핑에 관해서 하는 대화를 만들어줘. 이거는 영어 베이스로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쭉 나옵니다. 뭐 대화 길이를 조정을 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해줘. 아니면은 열 문장 정도로 해줘. 길게 해줘. 아니면은 20문장 정도로 해줘. 요거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영어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베이스가 베트남하고 한국어니까 베트남어하고 한국어로 번역해줘. 이러면은 바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벌써 불과 요것도 한 3초 만에 한 미리 이 프롬프트 명령어를 작성을 해놓고 그 내용에서 주제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입력만 하고 얻고 그럼 벌써 이게 한 거의 1분 안에 해결이 된 거예요. 발음 부분은 뭐냐면 요거는 발음은 어렵게 꺼낼 필요도 없어요. 문법도 마찬가지고. 해보니까 1차 교환 작성을 한데 보면은 거기에 교환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단어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에서 뭐 한국어 발음 여기도 보면은 붙여서라고 했는데 아이 붓단어 붓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어렵겠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붓이라 가지고 이걸 실러블로 해서 음절로 해가지고 요 붓이 들어간 문장을 세 개만 만들어줘 이게 가능합니다. 베트남어도 이제 교환 내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어려운 게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휴, 이해하다라는 뭐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휴, 이렇게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베트남어는 거의 다 이름절로 돼 있습니다. 특이한 언어예요. 띄어쓰기가 다돼 있고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휴로 된 발음 들어간 거세 문장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여섯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같이 읽고 발음도 좀 얘기하고 이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법을 굳이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문법을 뭐 찾거나 하면 아주 어려운데 기존에 만들어진 교환에서 그 문법 내용을 가져오면 됩니다. 한국어도 그렇고 베트남어도 그렇고요. 베트남어는 쉬워요. 뭐꼭 이거는 지금 한국어 입장에서 베트남어인데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본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문법이나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한국어 문법의 특성은 조사가 너무 발달돼 있다. 이건 일본어도 마찬가지인데 그 조사를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되기, 되다, 되기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진행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선택되기 어렵다. 이러면 되기라는 걸 되다라는 걸 떼가지고 하게 되면 예문이 잘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조사를 분리하기보다는 붙여서 예를 들어 진행되기로 예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근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하나의 그 떨어진 단어로 예문을 찾아달라고 하면 예문을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문법도 이렇게 넣고 세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게 불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3분에서 5분이면은 이 교환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이게 예시입니다. 지금 보면
유스라는 걸로 주제를 유스로 정했어요. 젊음. 10개의 베트남 단어를 찾아줘. 찾아주겠죠. 그리고 그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5개의 문장을 만들어줘. 베트남 단어니까 베트남 문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이 10개의 단어에 대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쉬운 단어로 젊은 유스에 대해서 친구와 하는 대화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것을, 이거는 이제 이대로 하면 영어로 만들어줍니다. 대화를. 뭐 대화가 짧다 그러면은 또 추가로 뭐 10개의 문장으로 해줘.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어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해줘. 그럼 이 번역한 걸 가지고, 언어교환할 때 롤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는 이제 대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 이것도 교환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음절이 들어간 새 단어,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줘. 그러면 새 단어가 딱 나오고, 그세 단어 가지고 만든 문장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읽고 조금 설명하면 좋고, 그냥 읽고 끝날 수도 있고. 마찬가지 이 내용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뭘할수 있냐면, 빌딩 보케브러리를 할수 있습니다. 뚜붕, 뚜붕, 어휘. 빌딩 보케브러리. 왜냐면, 어차피 40분간 이거를 계속 그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40분 동안 사용되어지는 전체의 단어 수가 모르긴 해도 각각 예를 들어 번역된 거니까 한국어나 베트남어도 동일하겠죠. 똑같이 번역이 됐으니까. 선단어 나오려나? 선단어 이상 나올 것 같네요. 그럼 매회 이렇게 1000단어 가지고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어휘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시하진 못해요. 그래서 특이라는 단어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그 문장으로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역시 어휘나 문장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베트남어에서 융? 융? 이게 뭐 간호원 할때 나온 단어인데, 이 마찬가지예요. 교환 내에서 이거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네. 그러면 그 단어를 넣어가지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여기 보면 문법 예로는 배어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어 이거를 뭐를 선택 이렇게 선택되어야 이러면 같이 붙여서 하면 제대로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한국어의 특징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문장 나오면 다시 베트남어로 번역. 그리고 이게 깐 필요하다고 덕 하면은 뭐 하다 뭘 되다. 아,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깐 덕도 마찬가지로 교환해서 뽑아냈는데 이 깐덕으로 된 문장을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거 문장 만들고 한국어로 돼 있으면 이걸 언어교환하는 사람한테, 야, 깐덕은 어떤 때 쓰이냐. 요거 좀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한국 문장과. 그러면서 문법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실제로 챗 GPT에서 찾아낸 겁니다. 단어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뚜이째, 딴옌, 뭐 신비엔, 틴반, 뭐 파똥, 성다오, 뭐 중라이, 뭐 기냐, 뭐이 젊은이 유스에 관한 단어 10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한 이제 5개의 문장. 5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5개의 문장을, 이제 서로 베트남 친구한테 이제 읽어달라고 하고, 따라 읽고, 요거를 한국어로 좀 해석해 보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맞냐 틀리냐는 뒤에 번역된 문장이 있으니까, 이건 반대로 또, 이제 내가 한국어를 지도하는 사람이 읽어주고,
따라 읽고 이걸 베트남어로 바꿔보고 그러면은 좀 효과적인 뭐 여기서 또 막히는 게 있으면 위에서 참고로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쉬운 대화, 젊음에 관한 대화를 해줘. 그럼 영어로 된 것을 영어로 지금 대략 한 여섯 일곱 문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걸로 롤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베트남어로 번역된 걸 가지고 롤플레이를 하고 아, 이 롤플레이를 하면서 롤플레이 한 다음에 뭐 베트남어나 한국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짜오 싸오로 이반 하면은 어때? 어떻게 지내? 뭐 홍텔람 잘 지내? 아뭐 벨루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을 이제 같이 하고 다음으로 학습 다음에 학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발음. 특이라는 발음 단어로 해줘 그러니까 특별 특히 특성 이렇게 그 단어를 해주면 요거 가지고서 베트남어로 뜻이 뭔지 그다음에 문장이 있으니까 문장도 읽어보고 또 베트남어로 해석도 하고 여기 딱비에 그 딱딘 이렇게 나오네요. 번역된 걸로 다시 한번 또 공부하고 이번에는 베트남어 발음 융이라는 발음인데 융야 스킨케어 뭐 중싱 노리시먼 영양 융암 모스처라이저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이스트라이저. 피부를 뭐 촉촉하게 하는 거.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장도 읽고 또 한국어도 얘기하고 한국어 뜻 스킨케어, 영양, 보습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다시 읽고 베트남어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되어야 했는데 되어야로 하니까 말 이상해. 일들을 해야 되어야 해. 뭐 협력해야 되어야 해.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한국어는 조사만 가지고서는 문장이 안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사를 붙여서 해야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선택되어야라고 했더니 이제는 잘하네요. 새로운 리더를 선택되어야 합니다. 좀 이상하네. 우리는 이거 문장이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잘못된 문장은 뭐한 사람은 그 문장을 아니까 고치면 돼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건 좋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한 연구 방향은 토론 후에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기준으로 또 베트남어로 또 비교할 수 있고 선택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by 조모 조 by 득 by 득 by 득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리고 깐덕 있는데 깐덕 by 득 비슷한 것 같아요. by가 해야만 하다고 깐은 필요하다고 이런데 깐덕 깐덕은 그러니까 베트남에서의 이제 문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표현 깐덕에 대한 표현이 있고 그 표현을 읽고 그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 번역된 걸 갖다가 확인해보고 여기도 완료되어야 격려되어야 손상되지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 교환작성 할 때에 어떤 어떻게 명령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